이펙트랑 캐릭터 동작이랑 해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네, 몬스터랑 캐릭터랑 구분이 좀 덜 가가서 제 캐릭터가 어느 건지 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런 것들 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. 네, 한 번쯤은 해볼 것 같아요. 전환할 때 계속 시프트를 눌러주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시점을 고정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. 아, 그래픽적으로 봤을 때는 한 8, 9점, 아, 9점? 9점 정도 되고요. 그 게임성에 대해서는 그것도 한 8점 정도 주고 싶네요.